포드 머스탱이 서울 한복판에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7세대 신형 머스탱 출시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청 임시 번호판을 단 포드 머스탱 두 대가 과천대로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데일리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신형 머스탱은 1964년 처음으로 소개된 1세대 머스탱의 외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감각이 동시에 녹아있습니다. 후면부가 보이는 영상 속 신형 머스탱은 쿠페형 스타일로 매끈하게 내리뻗은 리어글래스가 돋보입니다. 음각으로 굽혀진 램프 디자인은 각진 모습으로 세로로 반듯하게 자리잡은 형상입니다. 6세대 대비 더 얇고 직관적이어서 세련미와 함께 단아한 감각입니다. 선행차의 경우 별도의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배기량 5.0L GT 그리고 뒤따르는 머스탱은 배기량 2.3L 에코부스트 모델로 추정됩니다. V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된 5.0 GT 컨버터블과 쿠페는 10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며 최고 출력은 446마력, 최대 토크는 54.1kg 포스미터의 강력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2.3 컨버터블과 쿠페는 291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포드 머스탱의 국내 판매 가격은 2.3 쿠페 5,085만원, 2.3 컨버터블 5,665만원, 5.0 GT 쿠페 6,735만원, 5.0 GT 컨버터블 7,235만원 수준입니다. 포드 코리아 관계자는 59년의 역사를 지닌 스포츠카 머스탱은 전 세계에서 100만 대 이상 판매된 전설적인 정통 스포츠카라며 7세대 머스탱은 오는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